수많은 여성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처음 페미니즘을 만났던 때가 생각나 뭉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나는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걸까?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무섭더라. 나 이제 한번 갔나 봐.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야, 너도 그 시절에 그랬어. 이러면서. 근데 무서운데 재밌었어. 그런 거 있잖아. 페미니즘 몰랐더라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제주 여성들을 만났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됐지. 그때의 그 행복한 순간이 이후에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힘든 것들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지. 어렸을 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외롭게 살았던 것 같아. 페미니즘 만나는 게 되게 행복해지고 내가 딱 태어나서 던져진 이 세상이 더 또렷해지고 더 색깔도 분명해지고